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버의 관심을 가지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오랜만에 방역 수칙을 다 지켜가면서 소독도 철저하게 해가면서 나머지 저 말고는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지난 6월 10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1차 백신을 접종하고 8월 21일 날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백이성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실크로드와 오늘의 우리라는 이름으로 안성시에 있는 엘브스라는 그 기업의 이런 회의실에서 제가 특별히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백이성 강사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실크로드와 오늘의 우리, 이 지도를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뭐, 예,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비율이 안 맞습니다. 지도 비율이 안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 너무 크게 나왔어요. 아, 지도 예,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좀 든다.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그런 생각이 좀 드시지요. 예.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는 사실은 요게 한 반 정도 지금 그린 겁니다. 이만큼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사실은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예. 로마까지. 그럼 요쪽 끝은 어디일까요? 요쪽 끝. 저쪽은 그래 로마라 하자. 물론 이탈리아 건너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리스본까지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고요. 그거는. 예.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여기는 동쪽 끝은 어디일까요? 예, 신라. 응? 동쪽 끝은 어디인가? 경주 석굴암이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장안까지다 라고 얘기를 딱 하죠. 웃기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죄송해요. 여기는 옛날에는 수심이 더 얕았어요. 황해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얕게 왔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가보지도 옳게 못하는데 이거 뭐하러 지도를 알아야 되노?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크로드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가장 정확한 의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야. 여기 우리나라예요. 그죠? 여행을 주로 어디로 가세요? 지금은 뭐 코로나라서 우리만 백신 되면 뭐해? 다른 나라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내 여행만 이제 아주 붐을 타게 생겼어요. 그죠? 네, 국내 여행 이렇게 가죠. 어디요? 동남아시아. 그죠? 동남아, 중국. 그죠? 네, 노재팬 되기 전에는 일본. 요런 데를 잘 갔다. 벌써 만주만 가려고 해도 여기 가운데 북한이 있어서 정서적 거리가 100만 킬로야. 그죠? 예. 화성에 인간이 탐사를 못해서 마션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는 인기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성보다 어디가 더 멀어요? 북한이 더 멀죠. 그죠? 심리적 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을 갔다 왔다. 이거는 이제 뭐 갔다 왔다는 그 사람이 블로그까지 찍었다 이러면 그 블로그가 최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서 동영상 찍으면 이제 감옥 가는 거겠지만은. 그러니 여기 만주는 이걸 어떻게 가야 돼? 단동을 통해갖고 뭐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럼 가면 어떻게 돼? 뭔가 황량하고 추울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가요, 사람들이.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하얼빈에 한번 갔다 오셨는데, 10월 26일 날이
하얼빈에서 아침 9시 40분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가 쏴 죽였단 말이에요. 빵 쏴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딱 가서 거기 볼라고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봤대. 추워서 그 밖에 못 서 있겠더래요. 추워서. 잠바 입고 갔는데 장갑을 안 가져갔다는 거야. 아니 10월 26일에 누가 우리나라에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갑 끼고 다닙니까? 그 자, 이게 카메라에 이게 손가락이 안 눌러지더래요, 이렇게. 야, 진짜 이거 내가 11월 12월 와볼 일도 없겠지만 이게 얼마나 추울까. 그러니까 그때 안중근 의사께서 자동차에 그런 열섬 현상, 도시의 열섬 현상도 없는데 아침에 그거를 가가지고 정확하게 권총을 쐈다고. 그것도 어떻게 돼? 45도 각도 대각선으로 쐈다. 그래갖고 명중시켰다. 얼마만한 명사수인지 아시겠죠? 장갑을 끼고 쐈나요? 안 끼고 쐈나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들의 문제의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갑을 끼고 쐈겠지. 근데 그런 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장갑을 끼고 쐈다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작가의 이제 영역인 거야. 그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면요, 장갑을 안 끼고도 어떻게 추위를 견디고 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굉장한 훈련을 쌓은 사람이라고 그리면 될 거고, 장갑을 끼고 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조금 문제의식이 달라지겠죠. 훈련도 약간 고급 훈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게 여행이 여러분 중국으로 가요. 그러면 자 중국에서 여행을 생각할 때 일반 사람들이 내가 휴가 받아가고 여행 가야지 생각하면은 어디까지가 심리적 한계선이에요. 어디까지가. 어? 여기서 실크로드라고 실크로드라고 누가 대답하면은 막 그 사람. 어. 중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는 우리가 여행을 잘 갑니까? 잘 안 갑니다. 여기 밑에 꽝저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갑니다. 여기. 왜? 꽝저우 갈 바에야 바로 밑에 홍콩하고 마카오 있는데 그거 가지 말라고 꽝저우 가노?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홍콩하고 마카오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1844년도. 그죠? 1844년도. 그전에는 그냥 어촌에 불과했는데 한꺼번에 200만 명이 이주한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한꺼번에 200만 명이 이주해가지고 그건 왜? 그로부터 3년 전 중국의 억만장자 오병가미가 우빙지엔이라는 애가 영국에게 아편전쟁을 항복하는 조건으로 배상금 9억냥을 내야 된다로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영국이 중국에게 배상금을 물린다 그러면은 한 돈 100만 원 물리겠어요? 아니면은 한 90조 정도 물리겠어요? 90조 정도 물리겠죠. 그건 그렇게 물린다. 지금 이제 한국 화폐로 생각할 때 그렇게 물린다는 거는 니들 한번 막 고생 한번 직사하게 해봐. 이런 말 생각이 있지 않겠나? 그쵸? 이거를 물려고 얼마나 세금을 걷고 막 전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그 뭐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어디야? 청나라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돼? 다 했냐면 내가 하면 뭐 죽기 살기로 왜?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은 그 10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정말 그 패배감과 그 자존심이 막 상하고 이런 것까지 한번 제대로 앵겨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협상이 돼가 그래서 탁 때렸다 진짜 그 다음 날 8억 9천만 양을 누가 들고 왔다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이 돈 들어오니까 좋아? 그게 아니고 어이 이 사람 누구야 이런 생각 안 하면 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병감이야 천하 제일의 억만장자거든. 나한테 홍콩하고 마카오를 내놔라. 자기 상단을 집단 이주시킵니다. 한 달 안에. 예, 네,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였으면 원래부터 많이 살았겠죠. 근데 사람이 원래 살기 힘든 동네니까 해변가에 모래사장과 너른 평야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산이 바로 있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 광저우에서 바다 장사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닷가에 살아야 돼요. 옛날에 냉장고가 있어 뭐가 있어? 보관이 안 되잖아, 뭘 해가 오면은. 빨리빨리 뭐 이래가지고 소금을 빨리 뿌려갖고 빨리 햇빛에 말리고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계 최초의 5층짜리 빌딩이 거기 들어서요. 왜냐면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잖아. 그 지금도 여러분 홍콩이나 마카오 가시면 어때? 해변가에 막 아파트들이 막 올라가 있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와, 경치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피눈물 나는 이 주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 890만 영 딱 들고 와. 근데 이거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어이 이거 받기 싫어? 그럼 그냥 가져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청나라에서는 뭐 그죠 천만 영만 내면 되잖아요. 맞죠? 천만 영만 내면 되죠. 그러면은 홍콩으로 대거 이주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너가 못 간다 광저우에 그대로 있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영국 총독이 그럽니다. 어이 이게 안 받을 수도 없고 천만 영 그거야 뭐 한 달 세금이지 뭐 그거 중국 전체에서 그거 내기 어렵나? 그렇게 쉽게 갔기 때문에 또 벌어진 거예요. 2차 아편전쟁.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북경의 뭐 이화원 점령 사건 이런 것들이 자꾸 벌어진 이유가 중국 청나라 황실의 거듭된 세금 납부 요구를 견디다 못한 부자들이 일부러 전쟁을 조금 국지전쟁에서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배상금을 세게 물릴 때 확 내고 자기 권리를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이난섬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 싱가포르나 더욱더 뭐야 우빙지엔이 홍콩하고 마카오에만 자기 상단을 파견한 게 아니라 약 100만 명 정도의 상단을 어디에다가 동남아시아 16개 지역을 딱 찍어가지고 니는 저기, 니는 저기 이렇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계적인 뭐의 시작이에요? 화교라는 거의 시작이에요. 화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무 데서나 중국 사람이 오면 다 화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화교라는 거는 오병감 상단에 소속된 광저우나 푸젠, 꽝뚱이나 푸젠, 복건성 사람들만 화교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뭐 국회에 있는 1급부터 9급까지를 보고 아무나 보고 다 보좌관이라고 아니에요. 4급 보좌관만 보좌관이에요. 나머지 밑에는 뭐야? 비서관, 비서, 인턴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왜 그거를 그 뭐야? 6급 해도 보좌관이고 9급 해도 보좌관이고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아니야. 그거는 소위 말하면 뭐야? 신분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지도 하나를 보고 여기에는 이게 파르티아라는 이름 대월지 서역 제국 한나라 야 그 한나라가 도대체 언제적 한나라야 BC 뭐 백 몇십 년 있는가 아이가 이 생각 BC 35년 우리가 비포 크라이스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군요, 저한테. 우리가 기원전까지 알아야 되나? 그거 안다고 우리 뭐 상관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공대 출신이거든.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하시잖아. 공대 출신이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쓸데없는 걸 공부를 하느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요거는 여러분 딱 봐도 뭘로 보이세요, 이거? 예. 네, 만리 장성으로 안 보입니까? 그죠? 자기 집 앞에 있는 중국 요리집이 아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중국 요리집이 세 개잖아, 크게. 한 개는 또 최근에 생겼대. 원래 뭐예요? 원래 모든 이름이 거의 중화루였어. 중화루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이름으로 통일이 됐어요. 흑룡강, 그 다음이 만리장성. 예, 요 두 개로 거의 통일됩니다. 세 번째가 최근에 나왔어. 야레향. 그 노래 있잖아. 옐라이 샹이가 뭐, 노래 있잖아. 그죠? 그 등소군인, 뭐, 이름 뭐,
예, 아니 등소평은 정치인 이름이고요. 왜 이러십니까? 등야핑 안 한 것만 해도 되고 그 탁구하는 애 있잖아. 등려군, 예, 등려군, 예, 등려군입니다. 역시 공과대학이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또 막 그 유튜브 댓글에 또 달리겠네. 공대 비하 발언이다. 갑니다. 그러면 말이지. 공대가 이 땅에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이, 누가 뭐라 하나?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인류의 역사는 실크로드가 가장 뜻깊습니다. 1. 실크로드 없었으면, 막, 인간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인간이 인간이 아니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일상생활을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뭐라 해야 제일 중요한 거? 의식주. 왜? 딱 맞췄어. 의식주. 그죠? 밥은, 그죠? 두 끼 안 먹어도 살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을걸? 아유, 내가 이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끼니를 걸렀다, 야. 그죠? 그런데 꼭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냐면 저녁까지 굶어야만 내가 뭐 된다 이러면 그 정도는 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물도 먹으면 안 돼. 뭐 이러면. 그죠? 우리가 맹장수술 같은 거 받고 나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막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나는 바로 뭐 진짜 바로 해골 돼버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집은요? 집은 꼭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돼? 없으면 하루 만에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불편할 뿐이겠죠. 그죠? 옷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갓난 애기 말고 다 큰 어른이 옷 안 입을 수 있습니까? 19금 빼고 옷 안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긴 다 성인들입니다. 예, 19금. 실크로드의 실크뿐 아니라 각종 뭐 여러분들 모든 우리 옷 종류라는 게요. 다 이걸로 거래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게 없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외 무역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나눌 수 있는데 선사시대라는 건 이렇게 뭘 들고 와서 적을 수가 없어요. 왜?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글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언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야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역사 이러면 이게 뭐 앞에는 뭐예요? 이게 선사 시대란 말이야. 뒤에는요 역사 시대란 말이에요. 이 사가 뭐예요? 여러분 언어입니다. 언어 이게 언어와 문자라고. 그런데 언어 뭐 옛날에 뭐 이게 팔꿈치로 이래도 언어잖아. 뭐 그러면 선사 시대 사람들도 언어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좀 1차원적인 언어 말고. 우리가 뭔가 글로 적을 수 있는 언어 있죠.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뭐야 쇠기형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송곳으로 떴다고 하는 쇠기형 문자, 설형 문자라 할지라도 이런 형태 뭐 세 개가 합쳐지면 도깨비가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나무 뭐 한 개만 하면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페르시아 문자 하듯이 그런 거라도 됐을 때 뭐예요?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 파르티아 제국이 있는 요 안쪽, 여기 지역에, 여기는 딱 들어도 뭐 메소포타미아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요 가운데에서 나왔던 게 뭘까?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거. 그 대표적인 게 함부라비입니다. 이름이 벌써 좀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왕이었다고. 왕 이름이 이렇게 좀 멋있어지니까 이건 정말로 고도화된 언어 문명이 산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뭐야 공동체가 되거든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커지면 어떻게 돼? 국가가 되겠죠. 처음에는 요만해졌다가, 그죠? 커지니까 어떻게 돼? 얘가 제일 먼저 했던 소리가 뭐예요? 제일 먼저 했던 소리. 함무라비 법전에서 했던 소리. 이거 우리나라가 되게 잘못 가르치거든요, 지금. 눈에는 눈, 그죠? 이에는 이, 그죠?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입니다. 요 앞에 한 300년쯤 먼저 살았던 왕 이름이 마누입니다, 마누. 마누. 그래서 마누 법전이 세계 최고의 법전입니다. 제일 오래된. 제일 높다가 아니라 제일 오래된. 마누 법전에서 여러분 나온 말이 man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man. 여러분. 마누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man이다. 인간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이 함부라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래 되잖아. 뭐 되게 치졸한 뭐 복수의 개념 이런 거 알고 있자. 어? 상대가 내 눈을 뭐 어떻게 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우리가 이게 고대인들이 뭐 마피아입니까? 시칠리아 마피아들이 그러잖아. 어?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돼. 왜? 천주교 신앙이 이상하게 변한 거지. 그 왜냐면 원래 천주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게 그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이 천당과 지옥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바로 탁 판결해서 네 천당, 네 지옥 이게 아니고 가운데 지점에 다 모인대. 그게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에요. 어.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 성함이거든. 연자 옥자가. 그래서 내가 이게 참 항상 이 말을 하기가 그래. 연자 옥자예요. 어? 그래. 연옥이야. 그, 우리 아버지 이름이 또 유명한 시인 윤동주하고 이름이 같아. 내가 성이 배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중학교 때도 내가 그랬던 것 같아. 윤동자 주자예요.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돌았나니? 이래서 내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생각해서, 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내가, 맞는데? 이러면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지금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5년마다 이래 옮기잖아. 내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그때 그 선생님이 25살 첫 부임 그 학교였거든. 그 교장 선생님이야 지금 그 여자 선생님이. 와, 그 이렇게 이리저리 하다가 부산에 어느 다른 중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죠. 아, 놀래요 정말로. 너 유튜브 봤다? 이러면서 내가 예, 그 선생님들이 보시는 모양입니다. 내가 그래서 역시 교장 선생님은 별로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내가 그렇게 화분에 물 주는 대신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거는 내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 거침없이 말하는 건 똑같네. 여기 공동체인데 함무라비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복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 혹은 내 마누라의 눈을 다치게 했을 때는 우리가 상투적인 말로 뭐라 그랬네? 그 새끼 죽여버릴까? 이런 소리를 안 합니까? 그죠? 죽이지 말고 눈만 다치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상대가 내 이빨을 부러뜨렸을 때는 가서 이빨만 부러뜨리라고. 죽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어? 상대방 막 자식하고 막 삼족을, 뭐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근대화된 이 공동체 생활의 모습입니다. 사적 복수는 허용하되 그 복수는 이 당한 피해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그 피해만큼 대갚아주지. 저쪽이 뭐 감히 나에게 욕을 해. 이는 내가 이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해 뭐예요? 과한 징벌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개인의 차원에서 처음에는 몇 개인데 저 함부라비가 재위가 42년이거든. 처음에는 어떻게 돼? 개인 차원의 복수에서 맡겼다면은 이게 잘 지켜지겠어요? 잘 안 지켜지겠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 전문적인 복수 전문 집단을 고용해요. 이 왕이. 얘들이 지금으로 치면 뭡니까? 경찰하고 검찰이에요. 교도관이고, 아시겠습니까? 사형집행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전문적인 애들을 이제 해놓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아, 요 정도 피해는 딱 요만큼이야. 가가지고 딱 그만큼 부수고 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만큼 부수고, 과한 징벌하지 마라.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전 세계적인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공동체 유지에 괜찮네. 전에는 이쪽에 조금만 피해주면 가가지고 막 다 정벌하고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도대체 농사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농사 짓다가도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감정 싸움이 붙으면 이쪽 이쪽 복수한다고 왜 연옥에 갔을 때 복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천당으로 못 간다 라는 마피아식 사고방식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복수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상한 정당화의 논리로 간단 말이야. 이게 점점 바뀌어갖고 뭐로 가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가서 조로아스터교라는 거에 만나서 기도로 가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서 뭘로 갑니까? 용서라는 사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 유지의 아주 그 획기적인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복수하지 말고 막 용서하세요. 아이고, 막 적당히 하세요. 근데 복수라는 게 하다 보면 적당히가 되나? 그러니까 전문 집단에 맡기세요. 그럼 전문 집단이 국가 권력에게 딱 가서 앵기면 뭐가 돼요? 공권력, 공이라는 게 무서울 공자예요, 그게. 국가의 무서운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공권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군대, 경찰, 검찰. 그죠? 때로는 국세청도 공권력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 기업이니까 너무 잘 아시죠? 예, 때로는 국세청의 공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권력을 일단은 중간에서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누구? 국방부 장관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고 그 셋을 또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야? 대통령이라는 거고. 근데 그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위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면 그럼 민주주의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라고? BC 1000년 뭐 이럴 때란 말이야. 안 그러세요? 우리가 기원전 거를 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민주주의가 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농경을 주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니까 뭐 지배자가 죽었을 때 그 종들을 다 같이 묻어버리는 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이제 사적으로 복수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전문 집단에게 맡겨야 돼. 사적으로 복수하면 복수한 그 놈도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점점 가는 거야. 왜? 노동력을 확보해야 되거든. 인간이. 아시겠어요? 노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상이 함부로 단순히 비단이 오고 갔다가 아니라 이 사상 자체가 뭐야? 다 종교의 형태든 뭐의 형태든 다 이 실크로드를 향해서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라고. 원래는 여기 여성 두 분이 있습니다만 원래 남성 노동력만 노동력으로 쳤거든. 여성 노동력은 가사노동이라서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사회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성도 같은 노동력으로 간다. 그거의 가장 큰 기여가 뭘까요? 전기에너지의 시작입니다. 전기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남성이 어떤 탁월한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성과 여성의 노동력의 구별이 점점 없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좋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돼? 그동안 숨겨왔던 여성들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왜?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 이런 거 있잖아. 남자들은 그거 못 세요. 여자들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의 별 세는 알바 없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거 했어요. 무려 22년 동안 하늘 사진을 이렇게 밤 사진을 찍어놓고 22년 동안 사람이 다 셌어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입니다. 22년 동안 다 셌습니다. 저 별은 뭐 그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윤동주의 그 동자 주자의 그
별을 헤는 밤, 별 하나에 뭐 폐, 경, 옥, 그들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생각난다. 자, 이쪽에 보세요. 얘는 누구냐면 장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건. 한나라. 예, 무제의 신하죠. 장건이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명을 받들어 갈 때 처음에야 이렇게 한 300명이 갔지. 처음에 이제 출정하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현대 중국에서 그린 건데요. 장건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좀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빨간 옷 입는데 실제 작전 나가는데 이렇게 빨간 옷을 두드러지게 입는다고 포로로 잡히려고 환장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처음에 다 뭐야 머슴처럼 해가 가요. 머슴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여기 여러분 여기 안서 지방까지 가지도 못해갖고 다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어떻게 돼? 10년 동안이나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있어요. 누구의? 흉노족의 포로로 있습니다. 한나라가 어떻게 흉노가 너무 강성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마르칸드 지역에 가서 월지라고 하는 애가 있다 하더라. 흉노족의 포로를 붙잡아가지고 너그 나라의 약점을 대라 이 새끼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 어휴 저 뭐야 고문에 이기질 못해갖고 어떻게 되니까 이쪽에 월지라는 나라가 있으니 여기가 강성해서 상당히 고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 오케이 여기 한 나라가 있고 여기에 흉노가 있고 여기 월지가 있다 그러면 월지하고 우리가 서로 그죠? 예 동맹을 맺으면은 요 가운데 흉노가 함부로 우리를 못 쳐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 중국 한나라 때 나왔던 유명한 말 천고마비 뭐야? 저 하늘은 높고 드넓으면 말은 살찐다. 뭐냐? 가을이죠. 그러니까 9월 말 되면 흉노족이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흉노족이 기마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습니다.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브스캠에 한 30년을 만약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12시가 되면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그때 점심 안 먹으면 좀 갑자기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왜 밥 안 주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1시까지는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데 1시 넘어가면 이제 아마 이 대리님이라도 못 참으실 거예요. 뭐라도 좀 내놔. 커피라도 내놔. 뭐 이런. 근데 커피는 먹고 나면 이제 속이 더 아픕니다. 왜? 이게 위장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빵이라도 같이 뭘 먹어야 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게 그 관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비서실에 이렇게 계시던 분은 있잖아. 누군가가 지시를 내려줘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지시를 안 내려주면 뭐 좀 그래요. 내가 비서실에 오래 계신 분을 내가 알아서 압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실로 들어가서 되게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대요. 입사 25년 차인 지금도 비서실이에요. 그럼 이분의 생각은 뭐냐 하면 당연히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비서더래. 가만히 유튜브에 백이성 강사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CEO더래.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야 니는 니가 판단해서 하잖냐. 나는 판단하는 게 없대요. 그냥 호출이 뜨면 들어가는 거래요. 아침에 전화가 지금 벌써 한 25년 지났어요. 이분이 완전 헤드급일 거 아니에요. 아 거기서 헤드면 뭐예요? 호출 전화 없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출 여기는요. 장건은요. 어떨까요? 장건은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가본 데를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것도 흉노라는 데가 두 번이나 한나라를 이겼단 말이야. 이겨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진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그지 않으면 전세를 역전시키러 가는 건데 흉노가 이 한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길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길만 가야 돼요. 아, 다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여길만 가야 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 300명쯤이 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한두 사람이 가요? 그러다가 그 한두 사람이 죽어버리면 황제의 명령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황제 입장에서도 가장 믿는 신하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면 한 번 가면 적어도 10년이라는 게 있는데 한 번 가면 갔다 왔다 하는데 이게 세월이 몇 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 가장 믿는 신하가 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일매일 처리되는 일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멀리 가는데 아니 뭐 여기 사장님이 그래 미국 갔다 그래 거기서 다시 카톡으로 서로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비둘기를 날려도 장안까지 올라오면은 오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키로 수가 정확하게 몇 키로? 장안. 낙양이거든. 로양이라고 하는 게 낙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키로? 6,400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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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사마르칸드까지 가는 데는 한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한 4,000키로 안 나오겠어요. 그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이 이런 길이라고. 이런 길이라고. 여러분. 지금 그거 하시면 1979년도부터 83년도까지 CCTV하고 NHK가 한국의 KBS만 왕따시키고 저것끼리 만든 그거 한번 보세요. 실크로드라는 그 좀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이거예요. 쌍봉 낙타가 이렇게 타고 지나갑니다. 사막길을. 그런데 분명히 앞에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낙타를 어디로 데리고 갈 건데요? 사막에 길이 있습니까? 그럼 자, 사막에 뭐 보고 지나갔을까요? 뭐를 보고 지나갔을까, 사막에서는? 별. 왜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어봤자 재빠르게 날아가 버립니다, 구름이. 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별자리를 보고 어떻게 돼? 저 별자리가 앞에 딱 하나 있으면 그것만 보고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 지구상 육지의 사막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3분의 1. 그래서 BBC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rd of land is a desert. 이렇게 얘기합니다. 3분의 1이 사막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의 역사, 교류의 역사라는 건 뭐야? 사막을 극복한 역사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지형에서 제일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 사막. 왜? 열대우림도 있잖아요. 여름에 비 태국보다 우리가 더 많이 와요. 그 다음 두 번째, 동남아시아 관광을 하도 많이 가서 열대우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알아. 느껴봤어. 그 막 수박 그 달기라도 느껴봤어. 여러분 사막에 뭐 얼마나 많이 갑니까? 중동의 건설 인력 빼고. 아시겠습니까? 다음 눌러주시죠. 다음. 네. 요겁니다. 중국 3대 불가사의 사막에 제일 없는 거. 아까 비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제일 없는 거 뭘까요? 물. 물. 또 하나 있다. 소금. 근데 소금은 우리가 솔직히 별로 느낌이 안 오지. 물. 근데 소금 꼭 필요해요. 소금 꼭 필요해요. 중국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만리장성, 대운하, 까레즈. 예. 만리장성은 하고 대운하, 까레즈까지. 까레즈가 앞에 두 개하고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예?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다. 저 세 개 중에 앞에 두 개. 만리장성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 물론 중국 백성들이 만들었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만들었어요? 진의 시황제가. 기존에 있는 이런 장성들이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는 연나라 장성이고, 이거는 제나라 장성이고, 이거는 뭐 초나라 장성이고, 이거는 뭔 장성이고, 이래 있었다고. 저거끼리 국경선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춘추? 춘추는 뭐야? 나라에 그게 645개까지 갔어요. 춘추 시대는. 이쪽에는 뭐야? 뭐 동주, 서주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돼? 645개까지 가다가 이게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이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7개 나라로 바뀝니다. 7개 나라와 2개 소국으로 바뀝니다. 소국이 노나라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나라죠. 예, 노나라. 7개, 이걸 전국시대라고 불렀다. 그러면 전국시대에 이 장성을 천하통일을 진시황이 하고 나니 요거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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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머지는 요거 벽을 헐어가지고 이쪽을 메꾸자. 요렇게 연결된 게 뭡니까? 만리장성입니다. 처음부터 없는 걸 쌓은 게 아니고 있는 거를 갖고 서로 연결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걸 허물어서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대운하는요, 수나라 양제라는 어떤 미친놈이, 안 그랬으면 그 미친놈이잖아 그거. 양제라는 미친놈이 어떻게 돼? 황하하고 양자강을 연결해서, 왜 수나라가 북쪽에서 일어나는 약간 흉노가 나중에 북흉노가 되면서 남북흉노로 갈리거든요. 북흉노가 되면서 그 북흉노가 자기네들끼리 그 살아남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세르비라는 이름이에요. 흉노말로. 그 세르비가 나중에 어떻게 돼? 선비족이 돼요. 선비족. 우리 저 한 번씩 교과 뭐 책에 나오잖아. 애들 책 읽어줘도 뭐 흉노 다음에 선비족이면 어디서 이상한 애가 북극에서 온 줄 알잖아요. 북극에서 온 건 낙타가 북극에서 왔고. 그러니까 낙타가 북극에서 온지 몰랐지. 예,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참 희한한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대운하라는 거는 보니까 북부 지역의 선비족이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화중지방을 통일하고 남쪽에 진나라를 복속시킨 거야.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나라를 통일하고 보니 여기에서는 수도가 여기 로양일 경우에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이 일어난 지 한 달 뒤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빠른 교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황하가 있고 여기 양자강이 있으니 요 가운데에 무슨 강이 있더라? 그럼 이거를 100% 활용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중국 인구 가운데 약 370만 명을 과로사하게 만들었던 미친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그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세가 뭐야? 수족구. 왜? 물속에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남북을 완전 연결한 그럼 뭐냐? 절대 권력. 거기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자발적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절대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맞아 죽어가면서 노동했던 거라면 까레즈는 다릅니다. 어떠한 절대 권력도 없었고 아시겠습니까? 유목민족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동을 해갖고 역사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돼? 수로를 이런 텐산 산맥의 만년설을 해서 물이 녹아서 내리잖아.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사막의 밑에다가 관정을 뚫어 가지고 물을 쭉 연결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이 지역이 매우 척박하고 사람이 저 어떻게 사노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까레즈를 오아시스끼리도 연결하고 태백 뭐 저 텐산 산맥, 곤륜 산맥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밑으로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하늘 위에서 보면은 예, 여기 까레즈 중국 3대 예. 미스테리.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긴 어떻게 만들어? 천년 동안 만들었어요. 요거는 진의 시황제, 요거는 수의 양제가 자기에서 빨리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라면은 여기는요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완전히 다릅니다. 뭐 놀라우시죠? 지금 이 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만년설이 녹은 물 아니에요. 말 그대로 티베트 고원의 그 끝자락에 있는 텐산 산맥이나 곤륜 산맥에 물이 녹은 거죠. 이거를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었잖아. 물이 맑을까요? 더럽을까요? 맑겠죠. 맑으니까 어떻게 돼? 이 물을 가지고 여기가 습도도 높고 초원지대잖아. 그러면 다른
지력을 상하게 할 다른 작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지력을 지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농작물을 심어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요 지도를 딱 보고 판단한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로 하면 요 지역 사람들이 인건비도 좀 싸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네. 1961년도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냅니다. 그 집안이 어느 집안? 로스차일드. 여러분. 예. 샤토 무똥이라고 하는 그 와인. 그 다음에 샤토 로실트. 로실트가 그 로스차일드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읽은 게 로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스차일드가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와인 생산지로 어떻게 돼요? 샤토 무똥. 그래. 포도나무를 여기다 쫙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까레즈의 물을 끌어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니까 어때? 걔네들은 돈을 엄청 남겨먹는 거야. 원가가 싸잖아. 여전히 비싸게 팔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차익이 더 커지죠. 그쵸? 예. 여러분, 세계사와 세계지리를 알면 돈 버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런 거. 왜? 카레즈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거든.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로스차일드 집안에 이게 공개된 사항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밀이었을까요? 기밀이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탑시크리트, 탑시크리트.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작 2008년도 북경 올림픽 할 때 이게 공개가 됐어요. 까레즈에 관련된 것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위에 이 정도 사진 찍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항공기로 찍어야 되겠죠. 항공사진을 절대 찍지 못하게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기밀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까지 러시아지. 여기는 어디예요? 카자흐스탄이죠. 여긴 중국이죠. 여긴 인도죠. 요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면 제일 기밀이 잘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왜? 항공사진을 군사적으로 못 찍게 되니까요. 그쵸? 그 분쟁의 와중에서 누구만 돈 버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만 돈 버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은 그런 와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까레즈의 실제 관광지로 개방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조하는 요 방법이고. 요걸 보십시오, 여기. 또 한국 관광객이 찍은 거다. 이렇게 식수에다가 이렇게 세수를 꼭 이렇게 해보시고 참 짜증이 납니다, 제가. 이게, 이렇게 하고 세수를 꼭 그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좀 더붙는 모양입니다. 다른, 여기거든. 요 조금만 빠져나가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봐, 요 앞에가 희잖아요. 요 지역이에요. 네. 여기도 또 왜 여기 여기 끝하고 여기하고 딱 요 이렇게 세수를 딱 하고 계시죠. 포즈가 하나는 얼굴에 이러고 있고 하나는 물을 뜨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물이다 이러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십니까? 참 에, 이분 블로그에 예, 심심한 사과의 뜻을 밝히겠습니다. 참. 왜 거기서 꼭 그렇게 세수를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지. 예, 다시. 자, 시베리아 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본격적으로 제일 먼저 타보신 분, 이분들이에요. 회의극, 만국평화회의 2차 1907년, 바로 지금 오늘이 6월 25일이잖아?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6월 15일 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 어떻게 돼? 1907년 6월 15일과 2021년 6월 15일. 그게 뭐예요? G7 정상회담 끝났을 때하고, 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딱 열렸을 때하고, 이게 평행이론이죠. 이때 이분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지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뚫었어요. 1904년 11월 달에 리순반도, 여기 있는 리순반도를 공격해, 이쪽을 보자. 이쪽에 리순반도를 일본이 공격해 들어갔을 때 러일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시베리아 철도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요 정도,
아마 치타 정도까지 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물류 중심이 이루쿠츠크거든요. 철도 물류 중심이.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대학에서는 이루쿠츠크 유학 가는 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런 건 또 일반 사람 잘 몰라. 그래갖고 이래서 이제 여기 만저우리로 이쪽을 하나 빼고 이쪽을 하나 빼고 이렇게 양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본이 어딜 이러면서 이쪽은 우리가 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1904년에서 5년 때 이까지 완공이 안 됐잖아요. 그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아까 실크로드가 이 밑구간이잖아요. 이 밑구간에 실크로드가 기존에 존재 안 했으면 이게 뚫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러일 전쟁은 여기까지 다 뚫리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1905년 4월 달에 어떻게 돼? 이제부터 한번 쳐들어가 보자 하고 100만 대군이 이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집결해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갈라 하니까 미국의 루스벨트, 시어도 루스벨트가 야, 그만해. 그만해. 그래서 이게 일본 애들이 야, 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럼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 뭐예요?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그게. 요서 그만하자.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전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이겼다. 그죠? 그래갖고 여기 저 대한해협 여기 있어 뭐 도고 헤이하치로가 뭐 영일 동맹에서 뭐 저기 미카사 함인가 그 군함 갖고 와가지고 이긴 거를 가지고 그게 뭐 기적이라고 왜 이 위에서는 100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되니까 사실상 제일 먼저 시베리아 철도 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회의장에 못 들어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마치 초청받지 못했는데 뭐 불청객이 가갖고 일단 한번 무슨 저기 뭐 물건 팔러 가듯이 한번 막 들이밀어보자 해서 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905년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때 군사를 비롯한 이런 외교권을 다 뺏겼으므로 1905년 가을에 이미 이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가 이후에 열리더라도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다. 왜? 일본이 주장하는 을사늑약이라는 건 늑약이 아니라 정식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이그의 밀사가 가는 건 불법이다. 따라서 고종은 불법을 저지른 거다.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종이 무슨 고스톱치가 나라 세웠나. 그게 아니고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가 1906년 6월 달에 고종 황제를 내년에 6월 달에 6월 달이 될지 5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 저번에 89년도에 저 98년도에 1차 헤이그 2차 만국 평화 회의를 합니다. 비록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불법 조약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자주권이 없어지고 외교권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내가 초청을 하면 돼요. 그래가 내 옆에만 있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단 지금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완효이 뭐 박재수이 이근택이 이지용이 권중효이 이런 아들이니까 어디 말을 듣겠나 헤이그에 보낸다 하면은 말을 안 들을 테니 요거 임명은 비밀리에 해야 되겠다. 단 우리나라에서 이 첫 번째 아관 망명 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가 피난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 파천은 예전에 그 일본에서 썼던 외교 문서에서 도둑놈이 도망댕긴다 할 때 썼던 용어가 파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이토 히로부미가 작성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조선왕이 뭔 도둑놈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조선왕이 인기가 없다지만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망명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미 황제가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쪽 공사관으로 간다 할 때는 니콜라이 2세의 재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미 비밀리에 공작이 되고 있었던 거야. 그 공작을 주로 담당했던 애 이름이 이범윤이라는 대신입니다.
그 이 법윤희가 러시아 공산관으로 옮기면서 친일 내각 그 뭐야를 다 부시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이범유인이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범유인 네가 잘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 이범유인이 제가 나서면은 이완용이가 또 의심을 할 테니 요번에 그럼 내 자식을 내 바치겠습니다 이 일에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범윤의 아들 이위종이라는 청년입니다 이위종 예 그래서 이위종이가 옵니다 러시아 말에 능통하죠 프랑스 말도 잘합니다 외교관이었거든 대한제국 외교관으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과거 시험에서 1등 했던 사람 그 직전 과거 시험 1등 했던 사람 누구 이상설 그잖아요 수석 합격자 이상설 그 다음에 누구 이완용과 가장 대척적인 지점에서 우리나라 이완용이 뭐야? 2호 검사. 우리나라의 검사. 2호 검사. 1호 검사가 누구야? 이름이. 이준입니다. 1호 검사. 그래서 이완용과 가장 대척점에서 가지고 가장 탐관 오리를 많이 징치했던 사람. 그 사람을 그렇게 3명을 뽑습니다. 이준 열사의 그 이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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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 12대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은 그 오리 이원익 정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예, 여기서 제가 그 이원익 정승 얘기를 하긴 좀 그렇고 아마 우리 그 사장님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와이프도 옆에서 하도 딱지가 않게 들어가지고 그냥 잘 아시는데 예, 한반도 5천 년의 가장 강직한 청백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시 피는 못 속인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 그 딸은 와 이거 다 그럴 거라 아마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고 마이 하면서 그래 요 세 명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래 가는 거야. 소련의 영토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일본이 그 주장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거를 중간에 차단시키지 헤이그에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어. 러시아가 그러면 초청도 안 했는데 저거 영토를 이렇게 지나가도록 놔둔다고 대한제국의 그 삼밀사가 어? 아니 비행기 한 대도 못 지나가요 나라끼리 협정이 없으면 아시겠습니까 배도 한 척 못 지나가 우리나라 영해로 중국 배가 들어오는 거 누가 좋아해요 일본 배가 들어오는 거 누가 좋아해요 오른쪽이 독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소련이 이제 러시아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이 뭐 터트리든가 뭐 암살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못한다고 왜 그러느냐 먼저 영국하고 일본이 1902년하고 1905년에 영일동맹이라는 걸 맺어서 먼저 어떻게 돼요? 자, 청나라는 우리 영국이 묻고 일본은 조선을 먹어. 이렇게 돼 있어요. 비밀협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츠머스 조, 그, 아, 아니, 뭐야, 그거, 가스라 테프 약. 그거에서 어떻게 돼? 자, 필리핀은 우리가 묻고 저기 대만하고 조선은 너가 먹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믿었던 러시아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러일 밀약을 1907년에 체결하고 자빠져서 적게 돼. 그래갖고 1906년 11월 달에 우리를 초청한 건 1906년 6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 해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몽골은 러시아가 먹고 우리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조선은 그냥 우리한테 줘라. 이래서 어떻게 영국, 러시아 미국까지 전부 다 일본이 어떻게 돼? 이 조약 자체가 전부 뭐다? 공개적인 G7 정상회담이 아니고 뭐야? 비밀 조약이었다고. 남이 알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니콜라이 2세가, 야, 양다리 하자. 저, 대한제국 대표보고 오라 해라. 아시겠어요? 일본은요? 적을 뜯어말리고 싶은데 어떻게 돼? 비밀 조약이잖아. 그러니까, 아우, 적을 어떻게, 미국하고 영국은 여기 왔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여기 대표부가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돼? 이준열사가 뭐라 했겠어? 이준열사가 이제 정사잖아, 정사. 이 중에 대장이잖아.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못 들어가는 거요? 그지? 천신만고 그때 타고 왔는데, 이때 가는데 며칠? 22일. 이게 완전 초고속 익스프레스라 그랬어요. 지금 22일 걸리면 막, 우리나라 사람들 혈압 올라가 어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무조건 비행기 타고 이틀 만에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그 성질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코로나도요 딱 한 달 만에 극복해버려야 돼.
한 달, 딱 한 달 준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그랜드 코리아 이 구상안이, 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랜드 코리아 구상안이 왜 시베리아 철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우리가 유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시베리아 철도 말고 뭘 타고 갈 건데, 비행기 아니면. 근데 비행기는 사람만 가는 거라면 이제는 화물이 엄청나게 가야 되잖아. 철도 말고 어떡할 건데. 배가 가면 운임이 철도보다 더 비쌉니다. 그죠? 비행기로 옮기면 더 해요. 많이 옮기지도 못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역사를 아는 사람이 돈벌이에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깨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디 여기 가서 이준열사가 돌아가실 만 하잖아 하면 생각해봐. 어? 그때는 이제 뭐라고 했겠어? 이준열사가 이렇게 말했겠지. 조선 백성을 능멸하다니 이 러시아 이놈들. 그 다음 뭐라 그러겠어? 우리 황제 폐하를 능멸하다니 이렇게 안 하겠나? 러시아 애들이 대한제국 대표본 뭐라 했겠어? 어, 화장실이 어디지? 도망댕기기 바쁜 거야. 야, 문 잠가. 절대 못 들어오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준열사도 돌아가셨지만 이준열사가 7월 14일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 이준열사와 격투를 벌이고 이준열사를 밤새도록 지켰던 일본 수행원 10명 중에 2명도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돼? 3명은 어떻게 치료를 받아가고 다시 시베리아 철도 타고 오다가 모스코바 근처에서 3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가 돌아온 일본 대표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어요. 뭐 다소간의 희생은 있었지만은 어이구 그 미친놈 진짜.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이 뭐, 여러분 자 보세요. 아까 외교에 뭐가 제일 중요하던가요? 뭐 철도권이죠. 그죠? 철도를 누가 놓느냐를 갖고 막 자 러시아는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옛날 한나라와 흉노는 뭐였을까? 실크로드라는 게 있고 이쪽에 뭔가 무역할 곳이 많으니까 어떻게 출구를 찾는 거야. 출구를. 산이 이렇게 기린 기련산맥 기련이라는 말이요. 흉노 말로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련산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천산산맥. 천이 뭐야? 하늘천이잖아. 그러니까 이렇다고 땅이 이렇다고 못 지나가요. 옛날에 이걸 어떻게 지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고산병이 걸리는 거야. 막 해야 되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저 위에 있는 야크 있죠. 야크. 야크라는 소를 저 어떻게 한번 길들여볼까 하다가 실패합니다. 소를 어떻게 길들여? 사람이 그 살지도 못하는데. 예. 야크는 또 어떻게 돼? 평지로 데리고 내려오니까 애가 비실비실해가 죽어. 그 큰 애가. 고산지대에서만 살 수 있는 애. 여기 회랑, 요 가운데에, 여기는 사막이고, 여기는 산맥인데, 여기에 회랑이 있더라. 요 가운데 좁다란 길이 이렇게, 예, 통로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는 corridor, 예, 복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회랑.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게, 미친 듯이 달려나가야만 그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흉노는 요것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것들이 지나가나 안 가나.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서 주랑이라고도 합니다. 주가 달릴 주자거든요. 예, 주랑.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끝이 도랑입니다. 요 길이가 총 1200km입니다. 하서 회랑 길이가. 우리 한반도에 한반도 부산에서 의주까지를 어떻게 됩니까? 서울 부산을 한 번 더 얹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길이가요. 근데 전부 다 이렇다니까요. 예. 네. 장건이 이래서 여기가 돈황이잖아. 돈황.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지금 위구르 자치주라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그 위구르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 흉노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전체 중국에서는 이렇습니다. 전체 중국에서는. 그러면 지금은 왜 바다 쪽에 있는데 옛날에는 수도가 여기였어요? 여기일 수밖에. 왜?
음식물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때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전에는 뭐야? 모든 인간의 노동은 이동이건 생산이건 뭐건 다 뭐야? 인간과 다른 생물의 근육 에너지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전부 다. 나머지는 뭐야? 그때 제임스 와트는 석탄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근육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여러 마리,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 그때부터 케미스트리라는 말이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왜? 요관한 걸 하나를 딱 넣어도 어떻게 되나? 이제 의학도 보세요. 약학 같은 거, 화학하고 관계, 조그마한 성분을 딱 넣었는데 사람 몸 전체가 낫는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게 화학입니다. 요만한 알갱이를 넣었는데 갑자기 전체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거. 이게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돈황까지만 어떻게 가면 그때부터는 여기는 어떻게 돼? 서역이라 그래요. 그걸 서역. 여러분. 서역.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 서역하고 중국이 손을 잡으면 가운데 흉노라는 애들이 좀 물러가지 않겠나? 아니면 얘들을 좀 꺾을 수 있지 않겠나? 따라서 어떻게 돼? 이 회랑을 따라서 전체를 우리 중국이 먹을 수도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게 한나라 무제의 생각입니다. 그게. 예. 자, 다음 보여주시죠. 이제 나옵니다.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막을 통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회랑을 빠르게 달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고산지대를 넘어갈 수 있지?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미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로키 산맥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로키 산맥을 넘어간 지역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뭐야 서부의 7인 뭐 황야의 7인 이러잖아 아무리 보지만 뉴욕을 보고 무슨 뉴욕에 7명의 깡패가 있다고 황야의 7인 이러겠어요?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른다 이거예요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에 무슨 호수가 있는지 사막이 있는지 초원이 있는지 이쪽에 누가 사람이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가는 길도 있겠지만 여기를 한번 가보자 여기는 거의 대부분 늪지대예요 여러분 늪지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늪지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중국의 수도가 요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흉노가 점점 내려와요. 왜? 빼뜨려 먹으려면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흉노한테 이렇게 뭐죠? 한나라한테 식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예, 봄에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워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먹고 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태국 사람들한테 식량은 어떻게 얻습니까? 이러면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번 수확하는 거지요. 산모작이 되잖아, 걔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흉노한테 식량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이러면 물어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되면은 중국한테 가가지고 빼뜨려 먹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그걸 언제 그 길러갖고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 자라지도 않는데. 비도 안 오는데 뭘 농사를 뭐 어떻게 하란 말이고. 그리고 뭐냐, 빼뜨려 먹고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 있는 가축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평소에는 그 가축이 이 내놓는 밀크, 그 우유,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게 우유고, 그죠? 여기 보세요. 낙타, 말, 당나귀, 양, 소, 그 다음에 염소까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육식과 뭐가 돼? 이동수단도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가축에, 거기다 플러스하면 뭡니까? 일하는 거. 아시겠어요? 일하는 거. 왜? 아까 그랬잖아. 인간과 다른 생물의 근육 에너지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축화했다는 증거를 이때까지는 1990년대의 인류학까지는 뭐를 봤냐면 말이 여기 이빨에 옛날에 2500, 3000년경인가? 그때 여기에 이 화석에 이래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여기 이빨이 이렇게
아주 달아서 없어질 지경이야.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재갈을 물린다. 아, 그래서 가축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요거 바퀴와 바퀴살. 기원전 5000년경 원판 나무 바퀴가 왜? 물건을 실어야 된다. 수레에다가. 그죠? 수레에 두 바퀴를 부모라 치면 그거는 이제 그 양주동 아니다. 윤석중 작사 작곡의 그거고 스승의 날 노래. 수레에 두 바퀴를 부모라 치면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선생님 이거거든. 그러니까 5000년경에 요만한 게 나왔어.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구멍을 뚫어야 수레를 얹을 거 아니에요. 이게 평대를 이렇게 끼워서 그 위에 수레를 얹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뭐 이렇게 나무를 굴리면서 올라갔다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암만 생각해봐도 그거 외계인이 만든 거 아닌가 싶어. 그때 그걸 어떻게 나무에 그 끼야가 올라가노? 그 오르막길 지금 올라가라 해도 안 되겠다. 한번 올라가면 그죠? 엘브스 캠 전원이 달라들어도 다 다칠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그죠? 한 달 동안 그 엘브스 캠이 아마 저기 가동이 안 되면서 사장님이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도대체 직원의 그 고용보험이 막 건강보험으로 다 나갔다. 뭐 이러면서. 너는 왜 하루도 입원한 거냐.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연결대. 자, 연결대를 좀 더 세게 만들어 보자. 여기에다 뭘 좀 해보자. 나무로 해보자. 이러다가 나온 게 뭘까? 처음에 수레바퀴가 있었고, 그 다음이 뭐예요? 철이 쓰인 거야, 철. 왜? 철로 저기다 박아보니까 오래 가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이 바퀴살이 3500년경, 기원전 2000년경, 100년경. 자, 보십시오. 바퀴살이 더 많죠? 바퀴살이 제일 많은 30개 바퀴살이 뭐예요? 왕이나 황제가 타던 수레바퀴입니다. 그게 안정감이 더 뛰어나다는 거지. 요렇게 네 개를 놓고 보니 요거는 인간 노동에 의존하던 거.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한 수백 명, 수천, 뭐 수백 명이 달라 들어가 뭐 이렇게 올리고. 그때는 어떻게 돼? 뭐 권위를 내세우는 것도 그래 많이 없었겠지. 근데 어때? 기원전 3500년경에 제일 순화된 게 뭐예요? 말. 아, 수레바퀴가 이 정도 되니까 더 많이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퀴살이 생기네. 그 뭐예요? 바퀴살이 생기면 뭘까요? 당나귀. X라고 그러죠. AXE, X. 예, 그 다음에 그 뭐야? 당나귀. 그 다음에 뭐예요? 소. 예전에 농사지을 때 하는 그 이 6.25 때 피난민, 이게, 사람들이 피난을 확 갔다가 다시 집에 왔잖아요. 우리 친척 아저씨 한 분이 그때 고작 15살이었대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유, 뭐, 일꾼이고 뭐고 다 전사했으니까. 뭐, 이게 없더래. 일꾼이 없고 이러니까 엄마가 네가 그래도 남자니까 네가 그 좀 해라 이랬대. 그러니까 내가 모는 많이 심어봤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빨리 심어서 먹어야 되면 감자하고 보리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쟁기를 푹 넣어서 소가 끌고 가야 돼요.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야 돼. 아유, 자기는 그, 아유, 뭐 소가 끌지 뭐 이런 천만의 말씀이야. 요렇게 이제 쟁기를 이렇게 꽉 박지 않고 여기에 쟁기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죠. 땅이 요렇게 있으면. 여기 살짝 밟잖아요. 소가 날아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까지 지금 갈아야 돼. 갈아 엎어야 되는데 쟁기질이 여기까지밖에 안 된 거죠. 다시 해야 돼. 그래서 푹 박았대요. 있는 힘껏 안 가더래요. 소가.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안 가더래. 그래서 이제 전문의 일꾼이 하나 왔더래. 마을에. 그러고 한 달쯤 있다가 밭을 못 갈았다 하는데 전문 일꾼은요. 똑같은 소예요. 똑같은 쟁기예요. 담배 피면서 한쪽 발로 열어가지고 하더래요. 소가 한 번도 멈추는 거 없이 잘 가더래.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오늘 처음 본 거야. 이 소하고 아저씨하고. 그러니까 뭐야.
야, 그라이 내가 품삯을 받고 먹고 사는 거야, 임마. 이러더라는 거. 그러니까 니는 그냥 일반 학생인 거고,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지. 그건 못 가르쳐 주지. 그러면 내 밥줄이 없어지는데. 이건 아무한테도 못 가르쳐 주지. 이래 된 거야. 노하우인 거야, 노하우. 담배 푸드래,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가더래요. 그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사님. 저기, 우리, 저, 기술 사장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저기, 여기, 저, 고비 사막인가요, 고향이? 타클라마칸 사막인가요? 하서회랑이요. 저기, 어디? 로마, 혹시? 예, 뭐라고 해? 예, 청산도. 그죠? 자, 완도에, 여러분들, 청산도라고 하니까, 그거 어딘데? 이래 싶으실 텐데.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죠? 완도 없고 어딘데요? 완도가 어딘데? 이러면 그분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장보고의 청해진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저기 청산도하고 청해진하고 별로 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사장님 말씀이 없으시네. 예, 예, 예. 청산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 싶은데. 완도가요, 이렇게 섬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섬이 있으면 여기 밑에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있었던 보길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같은 일제시대사를 전공한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소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전당, 여러분, 소안도. 그리고 저하고 같은 교회의 청년회장이 있었던 노화도가 있겠습니다. 노화도. 예. 여기가 완도 본섬이고, 그 청년회장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유학을 가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쯤에 있습니다. 우리 저 김 사장님 고향이요. 이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섬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섬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옛날에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동틀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생산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긴 섬이지만 어떤 육지하고 비교해도 농업 생산량이 탁월하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러면은 아무리 섬이라도 어떻게 돼? 임금들이 전부 다 그 섬 주민들은 지금 잘 있느냐? 도와줘야 될 일은 없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섬에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드는 이 섬에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뭐냐? 논을 있잖아. 하다 하다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요. 자갈, 흙, 모래, 물, 잡초, 요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뭐라 그래? 그래서 요렇게 물이 요렇게 전달된다고 이게 온돌에 여러분 돌하고 모래하고 이래놓으면 열이 요렇게 전달되는 것도 이걸 뭐야? 구들장이라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이 구들장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 하는 변은 쟁기질 그렇게 안 해도 무조건 심으면 잡초 없이 자라난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뼈, 이 씨를 바로 뿌리는 걸 직파법이라 그러고, 모를 어느 정도 키워갖고, 열에 맞춰갖고, 딱 하나, 둘, 셋 하고 탁 꽂는 거를 꽂을 삽자를 해서 사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어떻게, 모판을 여기 있다가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앙법이라고 잘 그래. 앙이라는 게 꽂는다라는 뜻이거든. 벼 모를 꽂는다라는, 이, 그래서 뭐냐. 그 이양법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면 농업 생산량이 100%인 거야. 왜 이양법을 하는 이유는 그냥 직파를 했을 경우에는 혼자서도 뭐 몇십 마지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잡초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30%밖에는 생산이 안 돼요. 이양법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냥 평론에다가 이양법을 하게 되면 70%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국가의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구들장노는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환경에서 사람들이 잘 되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 아시겠어요? 구들장논이 그, 지금은요, 50%가 없어졌대요. 왜냐하면 거기서 농사를 잘 안 지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절반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 농업 자연유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전 세계 농기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업, 그 유럽연합이다 뭐 이런 데서. 저거 좀 배우자. 근데 배워봤자 소용없습니다. 밀가루 농사에는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쌀 농사에서만 소용이 있는데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저걸 왜 배워가겠습니까?
우리는 뭐 세 번, 네 번, 그냥 씨뿌리도 세 번, 네번 나오는데 뭐 내가 구들장까지 만들어야 되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청산도가 이런 섬이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 주어진 자연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돼? 바퀴살로까지 나왔고, 이 바퀴와 바퀴살이 테두리가 씌워지고,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진화하는 데서 여기는 뭐, 그냥 사람이 하다가, 여기는 말이 끌다가, 왜? 마력이 제일 좋잖아. 여기는 누가 끌어요? 여기는 개썰매도 돼요, 이제. 그죠? 개썰매도 돼요. 여기는요, 낙타가 끌기 시작합니다. 소도 끌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돼? 낙타, 말, 당나귀, 양, 소의 가축화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되니까 그때부터 몸이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단위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는 집단이 생깁니다. 그 노는 집단이 한 갈래는 뭐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블레스, 귀족으로 가는 거고, 또 한 집단은요, 무사 집단으로 가는 거죠. 왜? 농업 생산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뭐야? 아까 말한 뭐예요? 복수, 사적 복수의 전문 집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돈황의 요 지도마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예. 네. 불교가 이렇게 갑니다. 이분이 우리 저기 그 해초 스님입니다. 최초 스님이 왕오 천축국전을 할 때 중국 광저우에 가 있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가지고 오천축, 왕 갔다, 오천축을 갔다 이 말이야. 내가 천축을 갔다가 아니고 남천축, 북천축, 동천축, 중천축, 서천축을 다 갔다 온 이야기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요렇게 다시 돌아와서 돈황으로 왔어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돌았던 거죠. 당시로서는 세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초인가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그래서 해초 스님이 보통 이 위에 이제 자기가 써놨거든. 위에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갖고 이렇게 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도 갔다가 뭐 아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아마 이 몰루카 해협을, 말레카 해협을 처음으로 아마 걷는 사람이지. 그렇게 해서 불교가 이쪽이 대승불교가 이렇게 가고 남쪽에 소승불교가 이렇게 갔대요. 소승불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뭐야? 상좌부 불교라고 해야 맞습니다. 소승은 좀 낮춰보는 거라서. 그리고 어떻게 서양으로도 이렇게 가요. 불교의 전례입니다. 이게. 예. 실크로드는 불교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뭐야? 우리 쿠차라는 왕국에서 꾸마라지바라는 사람이 장안으로 갔고, 두 번째는 어떻게 현장법사,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길이 서유기라는 제목으로 잘 나와요. 현장법사가 인도로 이래요. 그때 그러잖아. 천축에 간다 그러잖아요. 서유기 이렇게 가서 보고 돌아옵니다. 자, 꾸마라지바가 맨 처음에 했던 반야심경의 첫 구절, 관자재보살. 첫 번째 번역입니다. 즉, 산스크리트어를 어떻게 돼? 중국말로 번역한 거죠. 인도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현장은요, 삼장법사라고도 하는 중국 사람이 한 150년 지나갔고 어떻게 돼? 인도에 가서 번역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두 번째 번역, 즉, 새로운 신이라고 해서 신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관자재보살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꿉니다.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스파라라고 그 말을 관자재보살, 자유자재라는 말을 처음 썼거든. 꾸마라 지바가 중국 현장법사가 썼던 말 관세음보살. 예, 세상의 모든 음을 다 듣는 사람. 관세음보살. 그걸 우리나라에서 잘못 가리켜가지고 당태종 이세민을 뭐 이 세자를 피하기 위해서 꾸마라 지바가 뭐 관자재라 했다가 죽고 나서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뭐 진짜 더 이상 내가 그런 게 교수라고 그래갖고 여기 예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초 스님이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가죠. 페르시아 지방까지 가지 않습니까? 왜? 요 서천축을 보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보통 그냥 우리 저기 해초 스님은 바닷길로 갔지만은 저기 뭐야 장안을 출발해가 돈황까지 가면은 국경이잖아요. 그러면 한나라나 당나라나 수나라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뭐하는 놈이요? 뭐하는 놈이 어디로 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스님입니다. 변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야 깎으면 되는 기고 뭐 목탁이야 뭐 어디서 하나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권이 있습니까 그때? 없죠. 자 보십시오. 그 다음 인도에서 중국으로 갈라 합니다. 너 인도 인도 국경선에 뭐라 그러겠어요? 너 씨 니 어디서 온 놈? 뭐하다 온 놈이야? 뭐하다 온 개벽다구야 이마?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저 중국으로 갈라 합니다. 이게 스파이 아니야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중국의 사람이 인도로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인도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스파이 아이가 이렇게 되겠죠? 나갈 때도 다시 뭐 정보 같은 거 빼져 나가는 거 없나?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수색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스님이다. 내가 진짜 유학하러 간다. 내가 진짜 가는다. 이런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증거가 있어요. 뭐 군인들도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처음에 보시다 지금 같으면 뭐 장건이 생각해봐. 돈황에서 포로로 잡히면 10년간 갇혀가 있었다고. 거기에서 흉노가 아 인마 이거 똑똑한 놈이다 싶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부인을 붙여줬어요. 결혼을 시켜줘도. 우리도 왜 나중에 하멜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멜이 갖고 있는 뭐 선박 기술이나 그 대포 축조 기술 이런 거 다 배우려고 중국 몰래 어떻게 돼 조선 여자하고 결혼시키잖아요. 그 떠날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도 뭐야 자그마치 8년이나 갇혀있던 하멜이 어떻게 돼 틈만 딱 보이니까 바로 그죠 일본으로 갔죠. 장건도 마찬가지 10년 동안 같이 있다가 갑니다.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야 된다. 월지로 가. 월지로 갔는데 월지는 이미 아 우리는 뭐 한나라하고 그 협조할 생각 없어요. 우리는 막 한나라 없이 잘 살아. 아, 나는 남자 없이 잘 살아가 아니라 나는 한나라 없이 막 잘 살아. 뭐 우리가 뭐 굳이 뭐 당신이 뭐 한나라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이 뭐 상 거지꼴이 돼갖고 이거 모르겠고 막 나는 모르겠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또 포로가 돼. 흉노한테. 그래가 포로가 돼가지고 옛날 부인도 버리고 갔거든. 그래가 다시 부인을 그렇게 만나게 해줘갖고 네가 사람이가 뭐 이래 돼가지고 5년을 다시 가치가 있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인을 데리고 다시 탈출합니다.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 황제의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오세요? 자그마치 장안에 와가지고 있는데도 어디 19살에 자기를 보냈던 한 무제가 아시겠습니까? 50세가 돼가 있어. 50세가.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황제께 보고 드리겠습니까? 야, 네가 장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줬던 뭐 표식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도장이나 없어. 다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네하고 내하고 그러면 주고받았던 암호를 한번 해보자. 근데 무제가 기억을 못해. 그걸. 아시겠어요? 무제가 기억을 못해. 가령 뭐 태양이라면 은하계 뭐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은하계였든가 안드로메다였든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이거 어때? 그래 옛날 기록을 찾아와가지고 이래 봤습니다. 아 네가 장근이 맞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한나라 무제가 아주 전국적으로 이걸 퍼뜨립니다. 나한테 이렇게 충성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충성해라. 그래서 여기는 장건 이후로도 흉노의 영역일 경우가 많았는데 불교가 이거를 뚫고 갑니다. 종교적 신념이라는 게 참 크거든요. 여러분들. 장사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아무도 그 가가 뭐하노 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 구법승. 이거는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 기독교의 용어고요. 전도길이 아닙니다. 구법길입니다. 구법길. 그래서 이거 뭐 현장 법사라든가 이런 해초 스님 이런 거 구법승 이렇게 불러줘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초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갔을 때에는 현장 법사보다는 늦었으니까요. 갔을 때에는 이미 인도는 힌두교가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뭐 여기 간다라
여러분. 알렉산더만 자꾸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야? 돈황이죠. 자, 간다라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있잖아. 바미안 대불. 그거 모릅니까? 백 몇십 메터짜리 불상.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간다라에 그게 탈레반 새끼들이 로켓포 쏘아가지고 부숴버렸죠. 저거가 강경 이슬람이니까. 우상숭배로 돈 벌지 않겠다. 씨, 로켓포 쏘고, 밑에는 지뢰 터뜨리고 이래갖고 다 부셔버렸어. 전 세계 최고의 보물이 사라져버렸어. 돈황은요, 석굴이에요.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기다리니까 어떻게, 기다리는 동안 증명서를 내라. 이거 뭐예요? 명사산이라는 흑산을 뚫고 거기에다가 뭘 만들어요? 석굴과 부처를 만들고 그냥 문서를 막. 그럼 어떻게 돼? 어, 맞구나. 가라.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돼? 여기 있으면서 한참 기다리다 가요.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하다 들어가듯이. 그럼 2주간 격리하는 동안 네가 진짜로 불교의 승려인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중국으로 가거나 이런 사람들은 간다라 석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유의 여신상 보는 것 같겠죠.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유럽에서 이렇게 다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대부의 그 비토 꼴레오네가 여러분 그 대부 2탄에 보면 딱 나오잖아. 그 현장 법사 같은 사람들이 바미안 대부를 볼 때 딱 그 심정이었을 거라고. 고생이 끝났다. 여기서부터 부처님 땅이로구나. 그죠? 압도적인 무서움을 주는, 완전 그 앞에서 막 다 엎어졌겠지. 어, 오케이. 됐다 말이지. 살아서 왔단 말이에요. 돈황 석굴도 어떻게 돼요? 이게 1500년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명사산에 주로 6km까지 쭉 갑니다. 아니, 색이다가. 아니, 우리는 좀 위에 색이 만들까요? 저는 바위라서 안 색이 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래로 가고 또 색. 그럴까,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돈황 석굴은 뭐야?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돼. 이게 전체 다 보려면.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하나 들어가서 그 펠리오라는 프랑스 탐험가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석굴을 매겨놨거든. 제일 유명한 게 3번하고 17번하고 502번이에요. 그 이제 뭐냐면 전체가 한 2천 몇백 개 되거든. 나머지는 좀 조잡한 것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502번인데 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냐? 1인당 $100 지불해야 됩니다. 중국. 예, 중국 정부가. 그래서 헬기를 타고 한 번 돈다. 1인당 $1,000씩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한 번씩 한국 관광객들이 30명, 40명씩 불교 성지 순례가 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오겠죠. 도낭이 그래서 자연 파괴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 이제 오면은 어떻게 돼요? 예, 보통은 그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앞에서 경론이 붙습니다. 자, 헬기를 타고 돌아야 되느냐. 우리가 3번 굴하고 17번 굴하고 503번 굴 안 갈 거면 말라위까지 왔노?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 거기서 한국말로 보통 이제 중국 공안들하고 많이 싸우시는 분들이 한국 어머님들이라고. 진짜. 소위 말하는 뭐야? 불교 관광이잖아요. 보살님들. 예, 그래가지고 많이 싸우십니다. 그럼 싸움의 주제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0만 원인, 그럼 $100가 10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을 해달라. 우리가 지금 50명이 왔다. 그럼 8만 원 해달라. 공안은 이런, 아,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우리는 딱 규정대로 받아야 된다. 에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미국 사람들은 보통 달러를 그냥 이렇게 주고 가거든요. 그리고 왜 카드가 왜 안 되느냐라는 항의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카드를 왜 안 받느냐? 왜 현금만 받느냐? 뭐 이런. 그래가지고, 예, 그 좀 아마 예상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은 뒤에서 보통 이렇게 목탁 두드리고 계시고, 예, 그렇게 됩니다. 다음, 그 그래서 이게 종이의 길. 이, 하, 종이가 이렇게 여러분 가는 이 경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누란하고 니야에서 260년에서 300년이죠. 그 다음. 사마르칸드, 여러분, 751년.
중국이 얼마나 종이를 일극 기밀로 보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탈라스 전투 벌어진 그 앞에 호수 풍경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키르기즈스탄 이시쿨이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이시쿨.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둘레를 한 바퀴 다 돌락하면 162km 여러분. 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산다고 전해진 적이 한번 있을 정도로 아주 고농도의 염분도 있고요. 여기가. 여기 이 산 보죠. 여기입니다. 여기. 안서도호부 요죠. 탈라스. 요 지역입니다. 이시쿨 호수. 스탈린이 여러분 권력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 드넓은 경치와 호수 모두 내 혼자 쓰겠다 해서 지 혼자 썼습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지하고 지 마누라하고 뭐 지 자식들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KGB 대장이었던 라브렌티 베리아도 못 들어갑니다. 스탈린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KGB 부장이면 정보부장이거든. 최악의 그 왜 600만 명 대숙청을 당내했던 그놈 아니에요. 그놈도 못 들어가. 스탈린이 어딜 선을 지켜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맑고 수질이 보존된 호수입니다. 여기가. 네. 스탈린이 너무 철저하게 막 출입 금지를 해가지고 스탈린이 53년도에 죽었는데도 어떻게 돼? 76년도까지 배도 하나 못 띄웠고 어떠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뭐 예. 여기 가면 한국 관광객들 수영하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배 타시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시쿨 호수가 옛날에 러시아 우리 일제시대 때 요럴 때 요 배가 아직도 댕깁니다. 이 배 아니면 맛이 안 난다고 이 배가 찌끄덕거리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위험한데 그래가지고 타고 다닙니다. 한국 분들 여기 많이 여기 이시크 호수라는 이 호수입니다. 예. 그래서 고선지 장군은 668년에 멸망한 고구려의 후손이지요. 그 고구려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데를 보내는 거죠. 그죠? 중국 당나라 장소 같으면 뭐 하려고 요 밑에서 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지역, 여기 저 뭐야 티베트 고원하고 파미르 고원 지역을 가서 먼저 좋은 성과를 내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학을 합니다. 야, 이놈이 그 잘난 놈이네. 네 고향이 어디야? 평양입니다. 그죠? 어느 니 고구려 놈이가 잘 싸우대 어쩐지. 좋아, 그럼 너 여기 사마르칸드까지 한번 가봐. 갔어요. 그때 어떻게 돼? 아랍 유목민, 키르기즈스탄, 타지크스탄,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저기 뭐 투르크메니스탄까지. 카자크스탄은 좀 다른 쪽이고. 지금 축구도 카자크스탄은 유럽연맹입니다. 좀 뭔가 달라, 나머지 네 나라하고. 요 네 나라의 연합국의 군대를 뭐냐면 까르륵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되게 웃기죠. 까르륵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까르륵 군대의 도움을 받아갖고 여기 요 타슈켄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국왕을 생포합니다. 생포하다가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여기로 보내요. 안서 도호부를 보내갖고 처형해라. 그래야만 여기에서 공포 정치가 될 것이다. 처형해버립니다. 의외네. 까르륵 군대가 어떻게 돼요? 고선지에게 그때부터 협력하지 않습니다. 이를 갈아붙이게 되는 거야. 네가 우리 임금을 죽여? 니놈 한번 죽어봐라. 그래서 여기 탈라스에서 먼저 고선지를 선발 공격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거죠. 그래놓고 뒤에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 뒤에서 안 와. 안 오고 요 가운데 고선지가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 아까 한무제가 흉노를 공격하려고 했던 딱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돼? 요쪽이 사마르칸드 군대, 그 다음에 이쪽은요 까르륵 군대. 그래서 까르륵 군대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래? 아랍군이라고 불렀어요. 아랍군. 그래서 이 아랍군이 고선지군을 고선지만 살리고 다 죽였다 할 정도로 다 죽여버립니다. 7만 명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7만 명 중에
약 3천여 명의 포로가 잡혔는데 그 중에 뭐야? 깃발, 화가들 뭐 이런 그림 병사들 다 있을 거야. 저는 종이만 이 기술자들이 탈라스 전투에서 대거 잡히면서 그때부터 사마르칸드 종이라는 것이 나오니 여기에 751년 바로 고선지가 탈라스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사마르칸드 하나에서만 생산되다가 종이 공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공장이 있는데 794년 약 44년 동안 이 뭐야 까르륵 얘네들이 완전히 종이를 동서무역을 독점하다가 바그다드에게 져요. 점령당하기 때문에 바그다드에 794년 여기에 제지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 기술이 카이로하고 이스탄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완전 서역지방으로 가기까지 또 한 120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왜? 종이라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이건 노다지거든요. 정말 안 뺏깁니다. 아시겠어요? 안 뺏깁니다. 정말로 기밀로서 잘 중국이 간직하고 있었다. 체륜이 만든 제지기법을. 아시겠어요? 이런 절경이 있는지 모르셨죠? 예, 제가 우리 와이프 데리고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예, 같이 가시죠. 와이프, 김세현 사장님 같이 가자는데 어떻게? 예, 그 스탈린이 수영하던 곳에 우리나라 엄마들이 꼭 간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스탈린이 수영하던 데가 어디야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전 세계 관광객 중에 한국 분들밖에 없다 그러네. 그래서 저기 타직 키르기즈스탄 관광 가이드들이 그런데요. 왜 여기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보다 좋은 데 많이 개발됐는데 왜 꼭 여기서 해서 한국 어머니들이 이런데 아, 스탈린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 우리 어떻게 저 조이사님 뭐 좀 이렇게 공감이 되십니까? 왠지 내가 가도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안 되신다는데. 예. 까레즈에서 아까 그 세수하시는 분도 우리 한국 분들이 꼭 가서 그렇게 세수를 그 식수인데 그 세수를 꼭 그렇게 예 저기 섬에 놀러 온 육지 사람들이 잘 안 그럽니까? 그 샘물인데 거기 가서 세수하고 있고 뭐 이래 안 하면 그 섬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자 다음 보시죠. 자 다음에 야 오늘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기업 교육을 왔으니 하나는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주목해서 보시죠. 제가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한번 했거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창지투 73,000제곱킬로미터. 나 제곱킬로미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갖고요. 한글로 쓰려고 그랬어요. 진짜 제곱킬로미터를. 그래서 구글에서 복사해가 붙이니까 원래 이 위에 떠야 되잖아. 근데 뒤에 이렇게 써. 아이씨. 그래서 제곱킬로미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요게 73,000 제곱킬로미터다 이 말이에요. 73,000 제곱킬로미터. 창지투, 창춘, 지린, 투먼. 자, 보십시오. 실크로드가 아까 하서 주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구를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금 해안선이 이렇습니다. 뭐 칠레하고 다를 게 뭡니까 이게? 그렇다고 항구가 이렇게 서 있나요?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해군이 강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해군이 가장 강력한 거는 딱 지점에 있을 때 제일 강. 영국 해군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지브랄타하고 여기 세우타 사이에 지중해 여기하고 수에즈 운하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부의 몰타의 섬하고. 요렇게 세 개만 딱 장악하면 어떻게 지중해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으로 가서 아라비아만 거쳐갖고 여기에 아덴이라고 하는 항구. 그죠? 예. 요렇게 하면 홍해하고 지중해를 다 장악한다. 그리고 요 위쪽, 요게 뭡니까?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콘스탄티노플. 이쪽 지역도 터키를 미국, 영국의 그 친한 나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흑해까지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면 흑해 안으로 들어가서 요만큼 나오고 요게 크리미아 반도죠. 요 크리미아 반도 요쪽 지역
요 크리미아 반도 여기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얄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얄타입니다. 얄타.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요런 것만 딱 장악하면 돼. 나머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중국은요, 지금 이게 사실 대만이 여기 있는데 이 양안 관계가 되게 안 좋잖아요. 왜 함부로 전쟁을 못 해요? 해안선이 너무 넓잖아요. 자, 여기를 본토를 공격한다 쳐. 대만이 이렇게 삥 둘러서 여기 치면 어떡할 건데? 안 그러세요? 여기 치면 어떡할 건데? 미국이 이런데 뭐 치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길목이 아니라 목이 너무 넓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황해인데 이쪽 동해가 지금 있다 치입시다. 그럼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있어요. 여기 동해는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나오죠. 그리고 그 가는 요쪽 가는 옆에 저 뭐라냐 저기 뭐 쿠릴 열도 그다음에 알류션 열도가 있어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어요.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배가 가는 것보다야 섬 옆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하죠. 옛날에 다 그러고 갔잖아. 그게 어떻게 되나? 동해로 가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돼? 막혔어. 아시겠어요? 막혔다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를 아주 크게 제가 확대한 지도. 여기에서 막혔어요. 요 밑에는요. 러시아 땅. 여기는요. 북한 땅이에요. 여기는요. 여기까지가 중국 땅이야. 요거를 확보 못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과의 직항로가 안 됩니다. 자, 중국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밤마다 시진핑이가 이불킥을 하겠죠. 이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창지투 이 말이에요. 창춘, 지린, 투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 독립운동사에 잘 나오는 뭐 훈춘 사건이라는 거 있잖아. 그거 잘못 외우면 후추 사건이라고 해갖고 역사 선생님한테 더럽게 맞는데 완전 나와 이 자식아 이건 나에 대한 도전이야 이러면서 아니 진짜 몰라서 그랬는데요 필요 없어 이 자식 진짜로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네, 나진선봉 개발지구를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는데 중국의 방해로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그게 우리끼 돼야 되는데 중국이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훈춘 국제협력 시범구라는 건 중국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러시아는요, 중국이 맨날 이불킥하고 이거를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러시아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지. 자, 그 다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저렇게까지 밤마다 이불킥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북한이나, 어떻게 돼? 러시아 같으면, 요거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죽어도 안 주겠죠. 그죠? 예,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든가, 대가 갖고 될 문제가 아니요, 이거는. 한 번 돈 받고 치울 게 아니야. 영원토록 돈이 나올 땅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만강 하구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대한민국 정부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이 지역의 창지투가 이 계획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 언제냐? 등소평이 처음 집권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등소평 최후의 수건입니다. 동해로 나가야 우리는 미국으로 바로 가는데. 캐나다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동해로에 출구가 없네. 야 꼴랑 요거 없어가지고 지금 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 김일세하고 김정일이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한국의 대통령은 이걸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아니 그거 몰랐으면 뭐 국정원이고 안기부고 다 죽어야지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아는 거야. 북한은 알면 뭐하노? 저걸 활용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 어떻게 돼? 요렇게 선을 딱 끊어놓고 근데 나선특별시로 개발을 좀 해볼게요 하고 어떻게 돼? 중국 자본하고 손을 딱 잡으려니까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맘대로? 여러분, 이 또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왜 왔어요? 1909년 10월 26일 아침 9시 40분에 온 이유가 뭐예요? 러시아의 재무부 장관 꼬코프체프하고, 이름도 진짜 웃기죠. 꼬코프체프가 뭐고. 그래갖고 꼬코프체프하고 회담을 하러 왔어. 무슨 회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려고 그 늙은 정객이 기차만 타도 그 늙으면 이제 멀미할 건데 그까지 뭐 하려고 그 올라오는 그 추운 겨울에, 말 그대로 10월달이 춥다며 올라온 이유는 미국이 만주철도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거에 대항해서 철도의 이 관동철도를 러시아가 더 이상 하얼빈 밑으로는 내려오지 말라라고 말하려고 간 거예요. 미국을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국은 지금 요거에, 미국은 지금 그 정책을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갖고 있을까요? 계속 갖고 있지요, 당연히. 그러니 어떻게 돼? 만주하고 여기에서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창지투에 중국은 요거 하나 개발하는데 러시아 눈치 봐야 되지, 대한민국 눈치 봐야, 북한 눈치 봐야 되지, 바다 건너 일본까지 한마디 하지, 미국은 어딜 뭐 이라고 앉아있지, 돌아버릴 지경인 거야. 그런데 요 지역에 어떻게 돼? 대한민국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종석 당시, 지금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 지역에서. 요 지역에서 어떻게 천연가스가 세계 4위 규모로 채굴될 것 같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건 미국이 더 포기를 못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돼? 김정은은 당연히 어이 돈을 3배로 부르겠지 이제. 기껏 협상해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요, 북한 보고, 어이구, 뭐 하려고 중국에다 팔아? 우리한테 줘. 우리 천연가스하고 이거 다 돼 있어. 우리한테 줘. 그러니까, 북한은, 요거를 누구한테 줘야 제일 비싸게 받아먹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이 트러스트를 형성하는 순간 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창지2의 지가 누구 땅입니까, 지금? 중국 땅인데, 그, 뭐예요, 지금? 연변 조선족 자치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소수민족 자치주 중에 가장 정치적 목소리가 셉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석이.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으로 간다, 이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돼? 아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 그냥 간다 이러면 막 러시아하고 중국 너무도 이러면서 막 어이 분명히 소수민족인데 이러면서 막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오라고 오라고 아니 이거는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딱 갈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한국하고 통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 몸값을 풀려볼까 하는 게 있겠지요, 그죠? 예. 밑으로 얼른 지나가시오. 예. 어휴. 요거. 여러분, 두만강 하구 지역. 요 지역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그런데 이 지역에 러시아한테 옛날에 이런 가치를 모를 때, 아까 등소평이 등장할 때라 안 했나? 그 직전에 어떻게 김일성이가 여기 있는 거를, 아이고, 마, 러시아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나눠줬어요. 이 지역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육군일 때 여진족을 물리치고 우리 땅으로 확보했던, 아 원래 우리 땅인데 그러니까 재확인시켰던 녹둔도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녹둔도. 내가 여기까지 방송하니까 어떤 사람이 댓글로 이순신은 안 나오는 데가 없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그러니 여러분 실크로드를 단순히 아까 딱 봐, 요거 생긴 것도 아까 그 뭐야 텐산 남로 그 하서회랑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에다가 응용할 줄 알아야 그게 역사가 오늘날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천연가스 개발권, 여기 두만강 하구에 각종 유역 개발권, 그 다음에 골재, 모래가 엄청나게 많거든. 두만강은요, 두만강이라는 그 강의 그거는 뭐냐 하면 하중도, 여러분. 강이 그냥 흘러가지 않아요. 강 가운데 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 섬 밑에가 전부 석유의 보고입니다, 거기가. 아무도 개발 못하고 있죠. 서로가 개발을 못하고 있잖아, 서로가. 북한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자꾸 하려면 돼. 미국이 안 된다. 뭐 하여튼 모든 경우의 수에 다 대한민국이 들고 일어나잖아. 안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야, 대한민국 손잡고 우리 같이 개발하자. 내가 봤을 때는 G7에서 그까진 간 것 같아. 그런데 갔는데 어떻게 돼? 일본이 그거를 기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일본의 요번에 그 스가 총리가 그 자리에 앉아가 그 표정 보셨죠? My precious 하는 그 표정 있잖아. 그죠? 예. 기분 더럽네, 정말. 씨. 이런 거죠. 분명히 헤이그 때는 영일동맹, 러일동맹, 가스나 테프트 조약해갖고 다 우리 편 들어주더니만은 한국 왕따 시키고 우리 편 들어주더니 왜 이번에는 저 상석에 앉히고 내를 여 앉히느냐, 이 말이야. 사진도 뒷줄에서 찍으라 하고 문제 갚버리고 지 혼자 놔놓고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얘기한다고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좀 그래서 아유 그래서 아까 그 백신이 어떻게 됐다고라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 아 내가 그럼 요거를 한번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겠지 전향적이야 이런 우리를 주시야지 그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실크로드라고 하는 게, 연계소문 안 나오고 이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안 자고 재밌습니까? 잠 안 오셨었죠? 그죠? 예, 우리 대리님. 예. 뭐, 저를 인정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 어떻게 김 사장님, 뭐, 뜻깊은 시간이 되셨습니까? 예. 예,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예, 창지2. 73,000제곱킬로미터를 꼭 창지2가 뚫려야 시베리아 철도도 뚫립니다. 하서회랑이 예전에 두난까지 가던 하서회랑이 바로 지금은 창지2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백이성 강사를 주목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보시고 활발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6월 25일 뜻깊은 6.25 사변일 날 6.25 특집극은 안 하고 실크로드를 하는 이런 그 백이성 강사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